이런 흐름들이 내일까지도 지나 이것도 예상을 우리는 해야 되니까 내일도 이런 흐름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가 지속될 것인지, 그런 포인트로 본다면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되는지 이런 거 정리를 해야죠. 근데 이제 증시 주변, 특히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뭐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혼란, 그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 둔화, 그다음에 실물 경기 자체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들. 경제 지표 자체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는 있지만 실생활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어제 이제 나왔던 내용이지만 하원에서 그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에 관련된 규제 정책이 통과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3년 안에 알리바바라든지 뭐 진동닷컴이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한 170개, 거의 한 200개 정도가 중국에 상장, 아니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얘네들이 3년 안에 뭐 여러 3년 동안에 연속성으로 뭐 여러 가지 재무 이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퇴출. 이제 그런 부분들, 걔네들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 쪽에서의 혼란도 이어갈 수는 있죠.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게 오늘 중국 증시의 흐름을 결정을 했던 요인인데 과거 같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증시 주변 여건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오펙 결정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흐름이 변화가 좀 있을 건데 여기에서 뭐 크게 상승을 하거나 국제유가가 아니면 조정을 보이게 되면 첫 번째, 그러게 되면 외국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특히 이제 액티브뿐만 아니라 패시브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행보 자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오펙.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다음 주 10일 날에서 11일 날 EU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그 어느 정도 통과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이번 주거든요.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브렉시트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그래서 뭐 어쩐다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제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달러화에 영향을 줘요. 그렇죠. 달러화에 영향을 주면 우리나라 원화.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원화가 이제 워낙 강세폭을 확대하거나 원화가 약세로 보이거나 이둘 중에 결정되는 게또 브렉시트 이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오늘 어제 미국의 하루 사망자가 2,500명 근처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2,700명, 2,800명.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기다가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 흐름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경제 봉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그래.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둔화되지만 소비는 계속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수출을 그러니까 뭐 가전이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P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반도체 늘어나고 아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수출이 좋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승의 원동력인 거고. 근데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외 시장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외국인이 뭐 꾸준하게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자체도 뭐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막 몰아서 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서 그 미국과 유럽에서 브렉시트, 그다음에 오펙, 그다음에 뭐 추가 부양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들을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